아, 최근에 이제 보겸 123 이메일에 이제 너무 많은 이메일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이메일 좀 놓쳤습니다. 최재석이란 친구인데 죽기 전에 보겸이 형 보고 싶어요. 저 대장암 말기예요. 너무 많이 이메일이 오다 보니까 못 봤습니다. 네, 내용을 좀 보니까 저는 대장암 4기. 정확히 말하자면 결장암 4기 복막전이 전립선 옆, 췌장, 위, 소장, 횡경막 전이 말 그대로 죽는 날만 기다리는 말기암 환자입니다. 저는 천안 사는 24살 최재석이에요. 저 단대병원에서 내일 입원해서 30일에 수술하는데 보겸이 형 꼭 보고 싶어요. 010 꼭 연락주세요. 저는 그냥 대장암이 아니라 복막 전이입니다. 검색해보시면 생존율이 5%도 안 돼요. 꼭 보고 싶어요. 저 진짜 맨날 울어요. 진짜 죽기 싫어요. 보겸이 형 보고 싶어요. 제발. 이렇게 보낸 거 보니까 몇 개 더 와있을 것 같은데 최재석이라고 검색되면 두 개 더 있었네요. 총 세 개가 와있었는데 맨 처음에 왔던 이메일이 보이루. 저는 천안 사는 00년생 최재석입니다. 저는 2024년 3월 6일에 대장암, 결장암 4기 판정을 받고 3월 19일에 생일을 앞두고 있는 가족 후입니다. 꼭 보겸이 형 만나고 싶어요. 여기 단대병원 암센터 7층이에요. 보겸이 형 만나면 보겸이 형을 위한 춤 보여줄게요. 어차피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빈손으로 와요. 사랑해요. 생일까지 해가지고 보겸이 형한테 소원을 빌고 싶었던 것 같네요. 그리고 다음에 온 게 두 번째로 온 거죠. 최근에 온 거 이전에 이메일인데 보겸이 형 저 대장암 4기 30일에 수술해요. 보고 싶어요. 저 00년생 24살 천안 사는 최재석이에요. 3월 대장암 4기 판정받고 두 달 동안 항암치료 받았어요. 저 이번에 5월 28일에 입원해서 30일에 수술해요. 혹시 수술하기 전에 볼 수 있을까요? 단대병원 암센터에서 보겸님 보고 싶어요. 병원 교수님 말씀으로는 제가 살 확률이 20%래요. 나이가 젊어서 암세포 전이가 빨라서 여기저기 다 퍼졌어요. 죽기 전에 보겸님 한번 보고 싶네요. 항암치료 받아서 머리가 짧고 얼굴에 여드름 투성이인 건 감안해주세요. 저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요, 보겸님. 이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. 30일 수술이면 내일이네. 재석이. 네. 보겸 형이야. 보겸 형인가요? 형 맞아 임마. 근데 여기가 안병동이잖아. 그러니까 형이 올라갈 수 있나? 아,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간다고 했대. 괜찮아. 아니요. 8층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. 형이 그럼 8층으로 갈게. 잠시 뒤에 보자. 오, 재석 군. 우와, 보겸 형 맞군요. 내일 수술이 나갈래? 엄청 떨리죠. 떨리긴 한데 형이 이제 한마디만 하자면 그 수술이라는 게 한번 누웠다 일어나면은 깨어나죠. 근데 형은 이제 얼굴로 많이 수술을 받거든. 아,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우리가 너무 찌그릴 수만은 없잖냐. 하여튼 네. 반갑다. 감사합니다. 그 병이 3월달에 알게 된 거야? 네 맞아요. 3월 초반에 때 알게 돼서요. 근데 이메일 봤어. 형 너무 보고 싶다고. 네 맞아요. 형 엄청 보고 싶었어요. 이메일을 오늘 봤다. 아 그런가요? 아,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꿈이 뭐야? 아 저는 꿈은 그냥 사는 거예요. 살고 싶어요. 아 오케이 그 전에 장래희망. 저는 그냥 공무원. 아 공무원. 아, 예, 소소하게. 네. 아. 근데 그 춤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아 지금 보여주지 말고 춤 보여줄 수 있어요. 아 괜찮겠어? 예 괜찮겠어? 혹시 뭔데? 혹시 형 옆에 관객은 여기다 가자. 아 근데 입구 아니 저 설마 거기 야 근데 다행이다. 그래도 형이 난 좀 어두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밝네. 이건 뭐 별거 아니고 선물 하나 가져왔거든? 어 네 건 아니고 네 어머니 아버지 갖다 드려. 집에 보고 떴어. 수술비에 복귀했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나도 이제 암 걸린 가족들도 많이 만났어. 근데 네. 기적적으로 진짜 다시 살아난 기적적으로 회복한 친구들 진짜 많아.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말고 임마. 형이 있잖아 임마. 네 감사합니다. 나중에 제대로 그 입구 춤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. 아, 네. 하여튼 너무 절망하지 말고 형이 기다리고 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갔다가 하여튼 수술 잘 받고 형한테 문자나 남겨. 네. 다시 또 병문안 또 올게. 네 감사합니다. 수술은 8시부터 6시까지 총 10시간 받아요. 아유 개 오래 받네. 네 그러게요.
근데 배를 갈라서요. 일단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한대요. 배를 가르고 나서요. 수술을 하나 안 하다 하면은 그냥 시한 치료하면서 생명을 연명하는 거죠. 시한부 판정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할 만하다 하면은 수술을 하고요. 수술을 하는데 8시간 수술하고 2시간을 배를 항암제에 담가서 총 10시간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성공해도 5년 생존율이 20% 정도 된대요. 여기 병원 교수님이 5년 생존율이 20% 정도 된다고 했어요. 근데 교수님도 저 엄청 응원해주고 해서요. 꼭 수술 성공해서 20% 안에 들겠습니다. 아, 할 수 있어. 네. 할 수 있어.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가. 형이 뭐 여기서 너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또 형이 여기서 막 방방 뜰 순 없지 않냐. 네가 내일 수술하는데 형이 여기서 막 평소처럼 보이를 받겠습니다. 입니다. 없지만 그래도 네. 또 너무 여기서 침울한 분위기는 또 아니니까 하여튼 내 수술 잘하고 잘 나오면은 네. 그 현에 수술 잘 받고 나왔습니다. 문자는 하게. 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뭐 어머니 아버지 하여튼 잘 어머니 아버지 마음도 더 아프실 거거든. 어머니 아버지 잘 마음 유로시켜 그 안정시켜 드리고 하여튼 들어가 봐. 그럼 네. 형 들어줄게. 혹시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그냥. 아 당연하지. 아 보이는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들어가. 잘 들어가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연하지. 들어가. 형이 밀어줄게. 잘 들어가. 일단 안 끼고. 꼭 수술 성공하고 올게요. 감사합니다. 이제 알아. 아디오스. 아디오스.